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제가 혼수 준비를 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주방용품으로 전기밥솥과 압력밥솥 중 무엇으로 하는 게 에너지 절약에 더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에너지 절약맨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세계 대결을 시작합니다. 주방의 영원한 맞수, 전기밥솥과 압력밥솥의 대결. 과연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 주방의 절대 강자는 누구일까요? 전기와 가스, 서로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두 맞수. 밥을 짓는 데 걸린 시간도 각각 달랐는데요. 소비된 전기와 가스를 금액으로 환산해봤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밥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약 167원. 압력밥솥으로 밥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약 23원. 이를 한 달간 또는 1년간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는 것이 전기밥솥으로 밥을 할 때보다 무려 7배 정도 에너지가 절약되네요. 전국의 예비 신부님들, 작은 습관의 변화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보면서 이거 뜨겁구나 저게. 놓고 할까? 너무 빠르다. 천천히. 내 건데?